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6호 태풍 인파로 인해서 중국 저장성에 1022.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저장성이 쑥대밭이 되었고요. 또한 8호 태풍 네파카이에서 일본을 관통함으로써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. 또한 오늘 새벽에 후쿠시마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또 강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일대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인파가 하루에 5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저우산에 상륙했다가 다시 바다로 이동했던 인파는 이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을 하면서 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이 태풍 인파 영향으로 중국 전역에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상하이 저장성, 안후이성, 장수성승 중국 동부 이 연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. 지금 저장성에서만 165만 명이 태풍 위험 지역에서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. 이 리고잉 중국 이 수리부 장관은 이번 태풍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홍수나 산사태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또한 중국 경제발전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계획개혁위원회는 극단적 날씨 등 비상상 하에서의 필요한 경우 휴교나 조업, 그 다음에 그 교통수단 운행 등을 중단해야 된다면서 터널 및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통제를 주문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